자, 우리 주주님들, 우리 HLB 생명과학 주주님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우리 주주님들 수익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제대로 된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길 바랍니다. 자, 현재 HLB 생명과학도 어떤 상황이고 우리 대장주인 HLB는 어떤 상황입니까? FD 불발이 나왔죠. 하한가의 HLB는 하한가의 물량만 2천만 주가 넘게 쌓이고 우리 HLB 생명과학도 현재 우리 HLB 생명과학도 현재 900만 주가 넘게 쌓였다. 자, 1조가 넘는 큰 금액이 HLB는 하한가로 남아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봐야 할 것인가 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당장 여러분들 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을 조금 비워주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17일 전에는 매도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따가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어제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탈출을 대부분 하셨겠지만 욕심부리시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 보겠다고 매도 안 하신 분들 진짜로 많겠죠. 오늘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우리 HLB와 HLB 생명과학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자, 일단 하한가가 처음 풀리는 날에 절대로 우리 주주님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무조건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이 기관과 외국인의 그동안 누적 매수 물량이 거의 천만 주 넘게 있습니다. 무조건 물량 소화를 위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료 또한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HLB가 뭐라고 했어요? 리보세라닙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중국의 항서제약의 의약품에 문제가 발견이 된 거고 우리 리보세라닙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건 사실상 버블이 꺼져가고 있는 당연한 주가 하락이고 무조건 이후에 다시 기대감으로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못 믿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조건 매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영상 하나 짧게 보고 가실게요. 그러면 뭐예요? FDA가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와줘도 더 들어올 자금이 적어도 당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상승폭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엄청난 큰 상승이 적어도 당일에는 나와줄 수 없습니다. 잘해도 당일에는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하지만 FDA 실패 소식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겠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수익적인 측면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률보다는 하락률이 월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굉장히 큰 손실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리스크 자체가 너무나 큰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10분 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저를 믿고 이제는 좀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탈출하시고 좋은 수익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하한가가 풀리는 날 거래량 엄청나게 터질 겁니다.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상승 추세를 이러한 리보세라닙 관련 재료로 상승 추세를 분명 다시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기간 짧을 겁니다. 왜? 조만간이 될 거예요. 제가 들은 소식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 상황이 어떤가요? 거래량 하나도 안 터졌잖아요.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만원대 중반까지는 가격대 올리기가 세력들 입장에서 매우 수월하다.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다 물려있다고요. 무조건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HLB 그룹주 자체가 무조건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제발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2019년도 HLB 어떤 상황이 또 있었습니까? 우리 2019년도에도 HLB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임상 실패로 하한가 두 방 쳐맞고 다시 똑같은 변명하면서 기대감 주가 추후에 엄청난 상승 보여줬다고요. 그때도 기관이랑 외국인 세력들 다 물려 있었고 지금이랑 상황 완전히 똑같았다고요. 여러분들 자 집중해 주시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제가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될지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 다음 상승시까지 정확하게 집어드릴 거니까 믿고 이번에는 제대로 수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찌라시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온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도 혹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매수시점하고 매도시점 문자로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을 한 것처럼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찌라시 내용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변동성 어마무시하게 심해질 거라 이제부터는 이번에 대응 진짜 잘해주셔야 되고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도 거래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상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어요.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달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꾸준히 좋은 매매 이어가셔서 여러분들 꼭 좋은 매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저를 계속 못 믿으시냐고요. 이번에 라이브 방송 한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말한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 어제 말씀을 드렸죠. 17일 전에 FDA 결과가 나오는 이 17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오늘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오늘 대응하시고 내일부터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다시 실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얼른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내일부터 HLB 자 제가 어제 아침에 라이브 하면서 오전에 우리 주주님들 매도하시고 12% 고점에서 계속해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손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 그리고 어디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HLB 주식뿐만 아니라 HLB 제약, HLB 글로벌 등 많은 주식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번에 탈출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뒀으니까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매수 혹은 매도 시점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응 전략 진짜로 잘 살피셔야 해요. 여러분들 HLB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심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수익 전환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번에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탈출 제대로 못하면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날 며칠 계속 경고를 드렸잖아요. 17일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안 들으셨잖아요. 지금 수익 보시고 미리 매도를 하신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칭찬드리고 좋은데 안 하신 분들 분명히 있다고요. 욕심내다가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라도 제가 말씀드릴 때 꼭 매수 매도 하시고 꼭 수익 보시고 탈출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탈출을 못하시면 진짜로 큰일 날 수 있어요. 꼭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수익 보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매집주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매집주에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우리 HLB처럼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시작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